씁씁합니다. 예. 앞으로 시에 오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배가 우리가 정부에서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고 무엇이 그냐. 얼마 전에 우리 본부에서 방화물을 발표해야 된다고 저에게 내가 참 초반을 보내줬습니다. 이건 안 된다. 좀 더 강하게 해라. 이게 뭐냐고 우리가. 교단이 지금 1만 교회, 우리 교회는 300만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한 250만 밖에 안 됩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다 사라지는데 우리가 뭘 했냐면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을 반드시 거기에 넣어서 이번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속에 교육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끝나면 교회가 상당수 우리 교단이 다 문을 닫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뭐 수백 명이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더라도 저는 새벽기도 1부 2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가대 마스크를 쥐고 성가대 1, 2, 3부 저녁예배까지 성가대합니다. 수요일까지 성가대합니다. 잡혀가면 내가 잡혀갈 테니까 하라고. 장로님 반대하지 마시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에게 실무장로인데 반대하지 마시라고.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있어야 장로이고 교회가 있어야 목사 있습니다. 교회 없는 작수, 교회 없는 목사가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단이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우리는 항의해야 되고 우리는 나가야 할 수 있다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아멘. 뭐가 시이고 우리가 뭐가 시 강령이고 뭐가 교단이고 개혁주의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예배 때문에 죽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다면 직장에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지금 다 허물어지고 무엇을 위한 예배고 무엇을 위한 강의고 무엇을 위한 우리 교단이냐는 것을 저는 다시 캠프 식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금요 기도를 쉬고 왜 코로나 때문에 기도회를 쉬고 왜 최악의를 쉬냐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야 되죠. 다시 강단에서 재단과 남실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장도를 붙들고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리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그날이 올 때에 우리 교단이 다시 살아나고 시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은 인간 말입니다. 교회가 신학이 정치적인 배경을 등겹고 지원을 받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신학을 감동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를 감동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두 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교회는 신학을 위한 것이어야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학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쇠퇴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는 동행이라는 것을 패치벨을 들고 총회장이 됐습니다. 이제 전국 조직을 기도의 조직을 다 했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이제 전번에서는 중앙 집중으로 했어서 조직했지만 이제는 노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회장님도 여기에서 핵심 들었고 전회장과 천회장까지 그리고 전국 장로회도 가장 핵심으로 거기서 헌신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남전도 예전에 다 넣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찌그러지고 쪼그라진 교회들 우리 가슴 속에 거룩이 떨어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전국적 기도운동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